안녕하세요, 유파르타 윤쌤 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만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는 집에 왔으니 배가 살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복부 운동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부 운동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레고! 먼저 누워서 시작해보실게요. 눕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후은 동작. 먼저 호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워보실게요. 손등을 바닥에 두실 거예요. 이번 자세는 레그 업앤다운이에요. 자, 숨을 먼저 마셔볼게요. 코로 깊게 한 호흡 마시고 입으로 크게 내쉬세요. 한 번 더 가볼까요? 내쉬고 배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한 발 한 발 테이블탑으로 올라와주세요. 숨 마시고 먼저 호흡을 내쉽니다. 그 다음에 오른 다리를 서서히 낮추어 주실게요. 천천히 내려가주세요. 자, 발끝을 콕받치하고 숨을 마시고요. 내쉬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반복 7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서서히 내려가 주시며 숨 마시고 내쉬고 호 동작 천천히 올라오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뜨지 않도록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오른 다리를 아주 천천히 내려가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네 번째 숨을 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째 내쉬고 숨 마시고 배꼽이 잡아당겨준 힘으로 올라오세요. 여섯 번째 내쉬고 숨 마시고요. 내쉬고 일곱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선호흡 후동작. 지금 방금 주인님처럼 실수하시면 되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요. 내쉬고 자, 왼쪽 갈게요. 마찬가지로 숨 마시고 내쉬고 허벅지는 직각을 유지하시면서 서서히 내려가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두 번째 발을 펴지도 않고 접지도 않고 천천히 그 각도 유지하면서 내려가시면 되세요. 숨 마시고요. 먼저 내쉬고 올라오세요. 네 번째 숨 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째 내쉬고 들고 있는 다리는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셔야 해요. 내쉬고 여섯 번째 내쉬고 숨 마시고요. 내쉬고 일곱 내쉬고 배를 아주 잘록하게 집어넣어 주시면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서서히 내려가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갈비뼈를 조여주시면서 아주 납작하게 왼다리를 올라오세요. 마지막 한 번 더 가보실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꿈치기를 서로 밀어내시면서 다리 한쪽을 모두 붙여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가져오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나가세요. 사선 일직선으로 쭉 뻗고 만약에 이때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뜬다면 너무 다리를 낮게 뻗으실 필요 없어요. 허리가 뛰기 직전까지만 뻗으시면 됩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가져오세요. 내쉬는 호흡에 쭉 밀어보실게요. 이렇게 반복 8번. 하나, 내쉬고,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마지막 여덟, 넷, 후. 양손 바닥 천장을 향해 쭉 완세하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올라올게요.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마시고 내려가세요. 내쉬면 상체 업. 마시고 상체 다운. 세 번째 마시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홀딩 셋 둘 원 상체를 내려가시면서 손 내리고 무릎을 구부리시고 장강이를 감싸주세요. 한 손 한 손 뒤통수를 터치하시고 두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 올려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 다리만 살짝 바닥으로 끌어내려주시고 두 다리가 90도 직각이 될 수 있게 뻗으실 거예요. 상체를 살짝 허락받듯이 올라오면서 몸을 살짝 비틀며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을 터치하세요. 아시고 다리를 중앙 센터에 모아서 발에 교차하여 하시고 하나 올라오면 센터 반대 올라오면 센터 브레이 올라오면 센터 반대 셋 반대쪽 다리를 견고하게 뻗고 발가락이 돌아가지 않고 넷 몸을 비틀면 팔꿈치와 무릎을 터치하세요. 센터 돌아와서 반대 다섯 천장 바라보고 반대 여섯 센터 돌아 반대
지금까지 한 동작들을 최소 3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레그 업앤다운 자세 같은 경우는 상호흡 후 동작 매우 중요해요. 주의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Hey.